마왕자께서. 배야, 어이를 부르겠사옵니다. 아, 아니다. 됐느니라. 배야, 실은 마마마께서. 배야, 귀비마마 납시옵니다. 배야. 귀비.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배야. 그래, 말해보거라. 마아가. 마아가 어쨌단 말이냐? 마마마께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마아가 죽었단 말이냐? 예, 배아. 괜찮은가? 예. 혜야, 탕약 대령이 옵니다. 그래, 거기 두고 가거라. 약을 걸으시면 아니 드십니다. 어서 드시지요. 근데 갑자기 왜 이리 졸린 게냐? 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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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야께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깊은 잠이 드신 것 뿐이니 소란 피우지 말게. 밖에 있느냐? 폐하를 흥덕전으로 모셔가게. 마마. 내가 직접 폐하를 보살필 것이네. 그건 아니될 말씀이십니다. 아니되다니. 폐하는 소인이 모실 겁니다. 그러니 귀비마마께서는 내시백. 뭐라 내시백? 네 놈이 감히 닥치거라. 내가 어사대에 시어사는 사실을 잊었느냐? 귀비마마의 명을 거역하는 놈은 누구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어서 폐하를 메시거라. 별이의 원혼을 내가 달래줘야겠습니다. 파연을 죽이세요. 사약을 내릴 것이니 배우의 목숨을 끊어오세요. 예, 마마. 연병수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상금을 10배로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마마. 이 마마의 유골이 옵니다.
아가, 아가, 아가. 아가. 이놈들, 내가 아무리 배우라고 한들 대생상의 조카니라 어디를 함부로 무엄하게 구는 기냐? 인연을 죽여 없애라는 귀비마마의 명이시다. 뭐라? 날 죽여? 후안이 두렵지도 않느냐? 인연의 입을 벌려라. 나라 이놈들, 나라! 아니 이건 놓고라! 놔라! 이건 놔라! 이건 놓지 못하겠네! 놔라! 이건 놔라! 놔라! 이건 놔라! 감히 귀비마마의 눈에서 피눈물을 흐르게 하다니! 하얀, 내년의 죄는 목숨으로도 부족하다. 어찌 된 것이냐? 사약을 마셨습니다. 이래... 내가 이 아이를 죽게 한 것이다. 내가 바야흐를 황후로 들였느니라. 내가 죽인 것이다. 숙부님. 귀비를. 그 요망한 일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대승상, 귀비가 황상을 흥덕전으로 모시고 갔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폐하를 흥덕전으로 모시다니요? 필시 무슨 내막이 있을 겁니다. 당장 황상을 기비에게서 되찾아와야 합니다, 대승상. 흥덕전에 들어가는 당략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른대로 과거하라! 폐하께 무슨 당략을 갖다 바치는 게냐? 감초와 마왕을 따린 당략이 옵니다. 송구하옵니다. 소인은 그저 귀비 마마께서 시키신 대로. 귀비가 감초와 마왕을 다려오라 했단 말인가? 대체 그 효능이 무엇이를? 심장이 안 좋으신 폐하께는 독이 되는 약재이옵니다. 대승상, 귀비가 황상을 죽이려 들고 있습니다. 폐하의 용태는 확인했느냐?
흑덕전으로 모시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폐하를 뵙지 못했사옵니다. 마마, 탕약 대령이옵니다. 탕약을 이리 주게. 저 폐하의 환우를 살피지 않아도 되겠사옵니까? 급한 일이 생기면 부를 것이니 걱정 말고 돌아가게. 비가 직접 당약을 받는단 말인가? 당약뿐만이 아니옵니다. 소주망 나인들 말로는 수라산까지 휘비 마마께서 직접 챙기신다 하옵니다. 하면 흥덕전에서 폐하를 본 사람이 휘비 위엔 아무도 없단 말이냐? 예, 대승상. 호위 환관들조차 아예 침전 근처엔 얼씬도 못한다 하옵니다. 폐하의 환우가 생각보다 위중하신 듯 싶습니다. 어쩌면 이미 부마하셨을지도 모르지. 그만 나가보게. 예, 마마. 대승상, 귀비 마마께서 지금 군부의 지휘 장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뭐라? 장수들을? 어인일로 소장들을 다 부르셨습니까? 그간 너무 소원한 듯 싶어 차나 한 잔 마시자고 불렀습니다. 어서 합니다, 마마. 군부까지 움직인다는 건 나와 대승상을 제거하겠다는 의심입니다. 만약에 폐하를 시해한 게 사실이라면 아유 태자를 황제로 올려 수렴 청정을 하는데 두 분께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테니까요. 대승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합니다. 탈탈, 흥덕전을 호위하는 군사들이 얼마나 되느냐? 겁설들과 호위한관으로 합쳐 200이 채 안 됩니다. 오늘 밤 귀비와 아유 시리다라를 죽여야겠다. 총각을 다투는 일입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대승상. 사병들을 끌어모으거라. 그리하겠습니다. 어휘가 보내온 당약은 제가 마시는 겁니다. 하면 폐하께서는 이곳에 다른 어휘를 상주시켜 직접 지어드리고 있습니다. 마마,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마마, 밖에 탈탈 군사께서 와 계십니다. 제가 돌려보내겠습니다. 아닙니다. 안으로 들이세요. 귀비 마마께서는 폐하를 해치실 분이 아니십니다. 대승상이 그리 말하던가요? 내가 폐하를 해칠 거라고.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죽든 대승상이 죽든 둘 중 하나는 죽어야 이 싸움이 끝난다는 거. 곳곳에 밀란의 조짐이 있습니다. 그들의 살길을 막막하게 만든 것 우리 책임이지요. 죄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난 이 지긋지긋한 궁중암투를 끝내야겠습니다. 이타위가 대승상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는 귀비마마의 계략, 반은 성공한다 싶습니다. 나머지 반은 제 뜻에 달렸지요. 제가 이 계략을 대승상께 알리면 실패할 것이니 폐하께서는 깨어나셨습니까? 만약 깨어나지 못하셨다면
귀비마마 대자전하께서는 죽음을 면치 못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이군요. 거산 날이. 깨어나셨습니까? 이건 전쟁입니다. 저도 감출 건 감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 모든 걸 알려드렸습니다. 이 싸움의 절반은 사부님 뜻에 달렸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아직은 사부님을 반만 믿겠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손바닥보다 깨고 있습니다. 제대로 그냥 가게 둬도 되겠습니까? 난 탈탈 사부를 믿습니다. 탈탈, 이 나라를 위해서는 난 널 죽일 수 있다. 이 실직구 해라. 귀비는 왜 만나고 오는 기냐? 우리의 계획을 알렸느냐? 저들이 우리의 계획을 안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숙부님께서 작심한 이상 오늘 밤 저들은 다 죽을 테니까요. 그러면 염탐을 했습니다. 무엇을 알아봤느냐? 저들의 병사는 200이 안 됩니다. 그중 활을 쏘는 공수는 50, 흥덕전 전면과 후원 쪽 침전은 각각 100명과 30여명의 군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 생각은 어떠냐? 대학께서는 살아계신 것 같으냐? 귀비마마의 얼굴에선 도무지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탈탈, 너와 난 세상을 보는 눈은 다르지만 마음만은 같다고 믿는다. 넌 내가 가장 아끼는 조카이자 유일한 내 후계자다. 그러니 혹여 섭섭한 마음을 갖지 말거라. 왜 자꾸 틀린 길로만 가려고 하십니까? 왜 옳은 길은 못 보십니까, 숙부님? 나를 여기서 못 나가게 하는 연유가 무엇이냐?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느냐는 말이다! 오늘 밤 대승상이 저와 아유태자를 죽이러 군사들을 이끌고 이곳으로 올 것입니다. 뭐라, 대승상이? 예, 폐하. 이것이 역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 대승상이 역모라니. 오늘 밤만 이곳에서 지켜보시면 아실 일입니다. 신첩을 못 믿으시겠습니까? 만약 귀비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신첩이 머리 깎고 감옥살을 들어가 곳에서 살